라이온즈 TV 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자욱행을 너무 좋아하는 수원에 살고 있는 강승민입니다. 2015년도에 처음으로 KT구장에서 경기하는 멋진 형 모습을 보고 완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형과 같이 시구도 하고 싶고 형이 연습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요. 남은 경기 부상잊지 말고 멋진 경기 보여주세요. 부자욱행을 응원합니다. 부자욱 파이팅! 삼성 파이팅! 라이온즈의 승리를 기원하며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김민석입니다. 저는 삼성 라이온즈 구단의 모든 선수들을 좋아하지만 특히 저는 박해민 선수를 좋아합니다. 제가 박해민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출루와 도루를 하기 쉬운 빠른 발과 넓은 외야 수비폭을 커버하는 경기를 보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메이커 위시를 통하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시구도 하고 삼성 라이온즈 구단 선수들과 만나 뵙고 싶습니다. 박해민 화이팅! 삼성 라이온즈 화이팅! 여러분, 선수들을 만나는 게 소원이었던 친구였는데요. 축하하는 의미로 저희가 먼저 축하 노래를 불러주세요. 시작! 위시 축하합니다. 위시 축하합니다. 너무 떨려. 그러면 미리 준비한 우리 승민이가 준비한 네 도와주세요. 너무 떨려서 지금 말이 안 나온대요. 사실 쉬는 날 뭐 경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집에서 푹 쉬고 네 좀 네, 뭐, 사우나 같은 것도 하고요. 네 그렇게 쉬고 있습니다. 네. 언제 야구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아마 동네에서 뛰어놀고 있다가 네 야구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민석이가 한번 읽어봐. 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이렇게 제가 힘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저에게 응원해 주러 와서 제가 더 힘이 되는 것 같고 일단 아프지 않고 씩씩하게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는 좀 더 몸이 건강해지고 하면은 저랑 이 야구장에서 캐치볼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 예쁘신 겁니다. 우리 더그아웃에서 무슨 말씀을 하나? 일단 진짜 쓸데없는 얘기 할 때도 있고 뭐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그날 투수들의 공이 어떤지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많이 공유하는 것 같아요.
만나서 좋아해요. 매우 기뻐요. 표현을 못하겠는데. 박혜민 선수 화이팅! 고마운 것 같아요. 고맙고, 네. 꼭 힘냈으면 좋겠다는 말 전해주고 싶고요. 네. 응원해주셔서 너무 일단 고마운 마음뿐인 것 같습니다. 아픈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원해주는 거에 너무나도 힘이 되고, 제 플레이를 보고서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아픔을 잊을 수 있다면 제가 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밝은 모습 잃지 말고, 네, 항상 힘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제일, 네,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프지 말고 삼성 라이온즈를 통해서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성적이 조금 안 좋아서 미안하고, 좀 더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너희들도 좀 더 나을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승민이 화이팅, 민석이 화이팅. 민석이, 승민이 화이팅!